사춘기예요. 중3이에요. 어, 중3. 절정. 네. 여학생인데 절정입니다. 한때는 얘 전화기 속에 몇 년 전에 보면은 다 가족 사진이었어. 근데 한 1, 2년 전부터 가족 사진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제는 우리 사진은 아예 없어. 그래서 어제의 얘랑 맨날 작별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네. 너무 슬퍼요. 일단요. 부모와 자녀는 원래 친해야 하거든요. 이 친할 때는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. 네. 이게 단단하면 어떨 때는 아이들이 부모와 관계에서 억울하기도 해요. 네. 공부가 싫어, 그럼 공부가 왜 싫어? 막 이러면 억울하거든요. 근데 이 억울함이 분노하지 않게 싹 넘어가요.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. 그러려면 어릴 때 굉장히 친해야 하는데요. 단단하게 친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되면 멀어져야 돼요. 네, 멀어진다는 게 사이가 나빠지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. 자식은요, 탯줄이 끊기는 순간 나와 다른 사람인 타인이에요. 얘는 나와 다른 사람인 타인을 키워가는 건데 자라, 네, 너무 달라.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이 되면 얘랑 좀 멀어져야 돼요. 멀어진다는 게 조금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얘를 좀 존중하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요, 거꾸로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.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다 엄마 아빠가 사는 게 바쁘고 일도 그때는 회사에서도 더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직급이고 뭐 이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청소년기에는 딱 붙어요. 이제 그때부터 지금 지금이라도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붙으니까 애들아 왜 이러십니까? 어색하게 선생님 네. 왜 이러십니까? 네. 많이 어색합니다. 맞아요. 이러면. 그래서 사실 따님은 부모가 차지했던 비중이 좀 줄면서 그 자리에 청소년기를 네 또래가 들어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들 이런 자리를 메꾸면서 아이가 발달해 나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. 그다음에 또 완전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잖아요. 그럼 다시 옛날처럼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또 다정하게 대한 애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. 언제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다. 자립이다. 자립의 과정과 독립의 과정을 돕는 것이다. 자립이다. 네. 그냥 그게 네. 직감되는 것 같아. 네. 이제 시작됐구나를 알겠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무슨 농담하면 웃어줘. 확 네. 웃어. 다 웃진 않죠. 어? 굉장히 차갑게 됐는데. 그래가지고 돈 벌겠어? 뭐 이렇게.